안녕하세요. KPD 박현경 프로입니다. 2019년 시즌이 끝난 후에는 이제 대학교 동기 친구들과 같이 모임도 갖고 1월 초에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전지훈련을 이슈프로님과 함께 미국 샌디에고로 다녀왔는데요. 세계랭킹 1위 진영이 언니, 그 다음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미 언니, 그 다음에 아시안투어를 뛰고 있는 김주영 선수와 함께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제가 퍼팅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스스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퍼팅을 중점적으로 훈련하고 왔고 그다음에 올해는 좀 더 편안한 스윙을 하기 위해 이제 스윙 교정도 함께 하고 왔습니다. 부모님 생각도 나긴 했지만 저는 제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 드림이가 제일 보고 싶고 생각났고요. 항상 일어나서나 자기 전에 항상 영상통화를 하고 이렇게 드림이를 보면서 훈련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들이 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2020년 루키로 데뷔하는 조림 선수랑 가장 가족같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혜림이는 티는 안 섞였지만 저랑 정말 가족같은 친한 동생이고요. 이번에 파리게츠를 함께 하게 돼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겨울 동안에 노력도 정말 많이 하고 훈련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단 올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제 자신한테도 기대감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작년보다 올해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더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파리게츠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